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제 여섯 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마인드골프의 Y골프를 이제 조금씩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첫 번째 샷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4,000뷰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물론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인드골프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인드골프와 이 와이골프 그리고 또 이거의 자매 그 강의인 에티켓 골프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는 약간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우리의 스윙 크기와 실제 그 스윙 크기가 얼만큼 힘이 잘 전달이 돼서 비거리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비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보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운동은 이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면 그 땅에 어떤 물건들이 다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어떠한 큰 무게가 있는 것이 끌어다니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중앙에 큰 물체, 무게가 꽤 있는 물체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친 골프공 또는 야구공, 축구공이 그런 중력이 없다면 이제 한참 날아가겠죠. 우주 공간에서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물체를 보내면은 계속 저항이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없이 계속 날아가는데요. 우리의 그런 골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떨어지게 되는 그 공을 좀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힘은 쳐서 이제 멀리 높이 올리는 힘이 좀 강하다면 더 멀리 갈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세게 친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 어떠한 힘의 그 균형을 잘 맞춰서 그 우리가 실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가 있죠.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 롤러코스터가 맨 처음에 어떠한 그 턱턱턱턱턱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 다음부터는 특별한 어떠한 힘의 그러한 그 추가적인 힘 없이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상태, 어떤 저항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위치까지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레일에 걸리는 마찰이라든지 그런 공기 저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제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롤러코스터의 그러한 원리 같은 게 뭐냐면 올라갔던 힘의 그 소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이게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랑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그 힘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또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떠한 힘이 어떤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위치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라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어떠한 그 고립계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떠한 그 계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만큼 힘을 준그 에너지는 지금 이 위에 있으면, 이 롤러코스터가 위에 있다면, 이 롤러코스터는 이만큼 높이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뉴턴이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지구 중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 사과가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땅에 부딪힐 때 어떠한 힘을 가하는데, 그거는 위치 에너지가 땅을 만나면서 그게 힘이 이제 전달된 그 상태이고요. 그 위치 에너지만큼 땅에 부딪히면서 그 힘이 전달이 됐겠죠. 이런 예로 또 뭐가 있냐면, 뭐총 같은 거쏠 때도 보면은 총에 있는 화약의 에너지가 총을 빵 쏘는 순간 그 총알을 때려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뭐 약간은 중학교 물리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골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이러한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지구상의 어떠한 저항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에너지의 어떠한 형태로 변하는 형태거든요. 어찌됐든 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우리의 스윙은 결국은 얼만큼 우리의 스윙의 에너지를 잘 변환을 해서 공에게 그 에너지를 잘 전달하느냐라는 그런 이슈, 그런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스윙의 골프 스윙의 관점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 우리가 스윙을 할때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보통 맨 처음에 그 어드레스를 하죠.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예요. 테이크어웨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어웨이 한 다음에 이제 백스윙이 되는 거죠. 이게 백스윙의 시작이죠. 백스윙 되고 백스윙 탑으로 가고 백스윙 탑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되죠. 다운스윙. 다운스윙 한 다음에 뭐 임팩트 한 다음에 뭐 팔로우스로 글씨를 많이 쓰려니 좀 힘드네요. 그다음 피니쉬.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그다음 백스윙을 하고 그다음 백스윙 탑에서 그다음 이제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 피니쉬를 하는데 뭐이 그림은 좀더 거꾸로 그렸으면 좀더 이해 좀 나중에 설명할 때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이 있으니까 클럽을 잡아서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그죠?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크어웨이 하고 그다음 백스윙 탑으로 갔다가 다운스윙 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스윙의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클럽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 클럽은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 중력을 느끼는 그 사과처럼 이 클럽 헤드도 무게가 있고 다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무게가 이제 올라가면서 백스윙 탑에서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한 아까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클럽이 백스윙이 탑으로 올라가면 이 클럽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면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제 에너지를 갖게 되죠. 뭐 물리학적으로는 이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질량 곱하기 중력 에너지, 아니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데 이 클럽 헤드의 무게와 중력 가속도 좀 물리학적인 얘기라면 9.8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에다가 이 높이만큼을 가진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리고 또 무게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더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요만한 돌덩이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만한 돌덩이를 높이 떨어뜨리면 그 충격이 되는 그 힘이 훨씬 센 것처럼 이 클럽 헤드를 위로 올려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 존재하게 되면 그 클럽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힘하고 에너지는 좀 다르지만 이 에너지가 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우리가 골프 스윙은 뭐라고 하죠? 턴이라고 하죠. 바디 턴 또는 영어로는 코일링 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회전을 하게 되면서 몸이 원래 있던 때보다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꼬이는 그런 힘이 생기죠. 마치 그 지우개 같은 거 있잖아요. 육각 지우개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렸다가 탁 놓으면 제자리로 이렇게 탁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스윙은 몸을 꼬이는 그 꼬임의 에너지도 하나의 일종의 그 백스윙 탑으로 갈수록 점점 그 꼬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이런 합으로써 우리의 스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탑에서 그런 위치 에너지와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꼬임 에너지가 어떠한 이 백스윙 탑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으로 이제 전환이 될때 실제 우리의 다운스윙은 이 위치 에너지 아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처럼 다운스윙에서 이 클럽이 내려와서 공이 맞을 때 사실 공이 맞을 때 이제 최대의 힘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땅 바닥에 있으니까 실제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서 거의 맨 바닥 쪽에서 힘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또 꼬임 에너지도 쭉 꼬였다가 이제 실제로 치게 되면서 실제 우리의 임팩트 될때 이러한 힘은 최대로 전달이 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공을 그 스윙을 할때 어떤 때 몸이 제일 힘듭니까?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 그 야구저 야구 그 케이지 야구 그돈 놓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데서 치는 데 있잖아요. 그때서 야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그 힘이 제일 듭니까? 몸이. 실제로는 그 헛스윙 할때 제일 힘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어떠한 동작으로 에너지를 한 것이 실제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공에게 맞아야지 그이 휘두르는 에너지가 공의 운동 에너지로 이 공이 날아가는 힘으로 그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공이 하나도 맞지 않았으니까 그 에너지는 사실은 내가 휘두르는 에너지는 온전히 다 나한테 나중에 몸으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헛스윙을 했을 때 몸이 힘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스윙한 그 에너지가 공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그 골프를 칠때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공을 잘 맞았을 때, 공이 굉장히 잘 맞았을 때는 그 실제 우리의 몸이 느끼는 게, 공 하나도 맞은 것 같지 않은데, 거의 그냥 나는 친것 같지 않은데 공은 멀리 간다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스윙을 했을 때그 에너지가 공에 전달돼서 공의 에너지가 다 전달이 100% 만약에 됐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몸이 느낄 에너지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어떠한 충격으로 그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몸이 별로 느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약간의 좀잘 맞았을 때 그렇고 잘안 맞았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면 우리가 실제 샷을 했는데 뒷땅을 쳤다라든지 탑핑을 쳤다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뭐 클럽의 이 바깥쪽 또는 힐 사이드, 토우 사이드 이쪽에 스윗스팟이 아닌 다른 쪽에 맞았을 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쉔크 났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손이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어떠한 형태로든 그 공을 치고 나서 이 클럽 그 샤프트를 딱 타고서 내 손으로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내 손이 찌릿찌릿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가 전달이 그 공한테 전달이 안 되고 내 몸으로 그만큼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에 스윙을 했는데 내가 손이 아픈 게한 4, 50이 아팠다면 실제 공이 날아갈 때 공에게 전달된 에너지는 50, 6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이 잘 맞았을 때는 공한테 전달된 에너지가 거의 100%니까 내가 몸이 별로 힘이 들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스윙은 이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진 위치 에너지와 꼬임 에너지가 얼만큼 공에게 잘 전달이 돼서 에너지를 잘그 전달해서 공에게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래서 공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많을수록 멀리 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치는 골프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메커니즘은 이러한 원리적으로 보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그런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휘두르는 그런 힘이 얼만큼 에너지가 그 공에게 잘 전달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에 큰 문제가, 큰 어떤 충격이나 어떤 뭐 아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에너지로 저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적게 할수 있는 효율적인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이언샷 같은 걸좀 보면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이언샷, 특히 아이언샷은 그 드라이버 샷에 비해서는 풀스윙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풀스윙이라고 얘기하는 스윙은 어느 정도냐면 그 스윙 크기를 백스윙 탑에서 봤을 때이 백스윙 탑에서 이 클럽이 여기가 12시라고 하면 한 3시 정도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풀스윙이라고 하죠. 지면과 이 클럽 그 샤프트가 수평이 되는 그 상태를 100%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뭐 이렇게 12시 정도 이 클럽이 가리키는 게 12시 정도 되는 거를 뭐 4분의 3 스윙, 뭐 2분의 1 스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꼬임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커킹, 손목을 이렇게 꺾는 행위를 커킹이라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게 되죠. 우리가 보통 어떠한 망치로 벽에 못을 때릴 때 이렇게 커킹을 안 하고 이렇게 때리면은 별로 힘이 안 가고 이렇게 때려야 힘이 많이 가는 것처럼 그리고 가볍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망치가 못에 힘이 전달이 잘 되지 이거를 그냥 이 손목을 다 펴서 이렇게 때리면 별로 힘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골프 스윙에서 커킹은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 골프의 첫 번째 그 샷에 이야기한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느냐에서도 이 손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손목을 얼만큼 잘 유지를 하느냐가 비거리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로 약간 전환해서 얘기하자면 손목의 커킹을 많이 잘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를 좀더더잘 보존하고 있다가 보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캐스팅, 이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백스윙 탑에서 그 손목이 빨리 풀리는 걸 캐스팅이라고 해요. 이 캐스팅이 빨리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스윙에서 캐스팅이 딱 생기면 이만큼 이제 에너지가 벌써 손실이 됐다는 거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잘 유지하고 이 커킹을 잘 유지해서 내려오면은 그만큼 이 클럽이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되고 이제 좀더좀 유지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손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유지를 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스팅을 하지 말라는 건 결국은 이 손목 백스윙 탑에서 이 손목을 통해서 잘 유지한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결국 공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에너지를 잘 보낼 그 공에게 힘을 다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을 더 많이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추어 관점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잘 보존해서 잃지 않아서 잘그 전달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로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커킹을 잘 유지해서 임팩트 할때잘 전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백스윙 탑에서 뭐100% 스윙을 100% 크기의 스윙을 했는데 아무래도 100% 크기 스윙을 했는데 이제 그 커킹도 뭐 풀리고 이게 커킹이 빨리 풀려서 여기서 확 던져지면 이만큼의 힘을 여기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킹도 잘 풀리고 그 캐스팅도 되고 해서 에너지 손실이 한 30, 40% 정도 있었다 치면 실제 공한테 전달되는 힘은 7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과 실제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뭐한 80%의 스윙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잘 유지를 해서 이거를 70에서 80%, 약간 좀 비유가 그런가요? 이게 손실이 좀 많이 돼가지고 40에서 50이라고 하면 이게 60에서 뭐5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해서 70에서 75%를 전달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그 효율이 높은 그런 스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오버스윙을 많이 하죠. 오버스윙을 많이 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오버스윙을 하게 되면 이쪽 손목에 무리가 돼서 이 손목이 백스윙 탑에서 빨리 풀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빨리 풀릴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캐스팅이 되고 캐스팅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에 전달되는 그 에너지가 줄고 그러다 보면은 공은 당연히 그 적게 나가게 되죠.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스윙이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그 공에 잘 맞는 그 확률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추어 관점에서는 공을 세게 쳐서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확실, 그리고 또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커킹이 다이 클럽과 이 팔이 대략 한 90도 또는 한 85도 정도가 됐다면 사실은 이 우리 물론 꼬임 에너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백스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에너지를 충분히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팔이 이루는 각,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공에게 힘을 충분히 다 전달하는 게 오히려 큰 스윙을 해가지고 이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공에게 에너지를 잘못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연습 방법이나 우리의 아마추어들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수 없잖아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를 충분히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형태의 자신만의 스윙의 크기, 자신만의 스윙의 방식을 잘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공에 얼만큼 잘 전달하느냐의 그런 이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스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오버스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힘을 그 공에 제대로 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트러블샷 같은 거할때 보면은 스윙 크기를 되게 작게 하잖아요. 뭐 나무 밑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공을 보낼 때 풀스윙이 아닌 뭐한 2분의 1 스윙, 4분의 3 스윙 정도로 작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내려고 할때 스윙을 해보면 굉장히 평상시 때보다는 이 클럽의 스윗스팟에 잘 맞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스윙이 작고 정확해졌기 때문에 공이 잘 맞아서 오히려 원래 풀스윙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스윙 대비에 비하면 공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공이 맞는 경험을 하신 적이 좀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떠한 에너지가 잘 전달된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윙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윙이 좀더그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많이 가야 될그 연습 방법은 가급적이면 스윙 크기는 작게, 물론 커킹이 다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정도 수준에서 스윙은 작게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서 임팩트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를 충분히 해서 가속도가 붙는 그런 운동을 해서 공에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감속 운동인데요. 감속 운동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을 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요. 정확히는 감속 운동은 그 실제 우리가 힘을 줘서 거꾸로 그 에너지를 줄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그 공을 살살 치라고 하는데 사실 살살 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부러 힘을 줘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골프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속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속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게 우리 그 뉴턴의 법칙 중에 F는 ma라고 있거든요. F는 ma. 그래서 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해서 가속도가 점점점 세면 세질수록 힘은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감속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가속 운동을 해서 실제 우리의 스윙이 좀더 공에 그 힘을 전달하는 데좀더더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절대 그 스윙 크기를 크게 했다가 멀리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감속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의 스윙에 일관적이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력, 이렇게 떨어지는 이 중력 에너지를 오히려 우리가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서 원래 지구의 중력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안 좋은 결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인드 골프가 설명한 그런 내용은 우리의 스윙을 얼만큼 하는 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에 그 에너지를 잘 전달해서 그 에너지가 잘 전달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비거리에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의 스윙을 좀더더 세게 해서 멀리 보내려는 생각 그런 접근도 있지만 그 반대적인 접근인 에너지를 얼만큼 손실을 줄여서 그게 공에게 더 전달이 잘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뭐 주변 분들에게 스마트폰이나 그런 카메라 통해서 본인들의 스윙을 한번 촬영을 해봐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거울 보시고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스윙을 해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스윙이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가 손실이 새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가급적이면 아마추어는 작은 스윙으로 가속 운동을 해서 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스윙을 잘 보면 특히 아이언 스윙은 소위 얘기하는 이 풀스윙. 클럽이 지면과 그 수평인 그런 스윙을 거의 하는 선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한이 정도 스윙에서 이제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이언은 거리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정확도 측면에서는 작은 스윙. 그리고 에너지를 정확히 잘 유지해서 정확한 거리를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윙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중계를 보시게 되면 선수들의 스윙도 한번 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인드 골프의 여섯 번째 샷을 끝내겠습니다. 항상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하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일곱 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